여자 대학부 800m 결승 경기입니다. 1레인의 이다은, 2레인의 김혜리, 3레인의 김민정, 4레인의 김가경, 5레인 이채진, 6레인 이혜지, 7레인의 이서은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자, 여자 대학부 800m 경기도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네. 자, 출전 선수 중에서 공주대학교의 이가경 선수. 자, 김가경 선수죠. 김가경 선수와 이혜지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자, 두 선수의 컨디션 과연 오늘은 어떤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가경과 이혜지 선수도 유력한 우승 후보고요. 이채진 선수 역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올해인의 바로 이채진 선수고요. 영남대학교입니다. 6레인의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이혜지 선수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7레인 이서은 공주대학교입니다. 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출전 선수 중에서는 공주대학교의 김가경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지니고 있거든요. 네. 자,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혜지 선수가 올 시즌 기록은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자 대학부 800m 결승 경기 출발합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1위 자리를 차지할지 잠시 뒤에 그 결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초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본격적으로 오픈코스에 접어들게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픈코스 접어듦과 동시에 선두그룹과 후미그룹이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네. 초반 페이스는 김가경 선수가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이혜지 선수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가경이 끌고 있고 이혜지가 따라가고 있고요. 아직 이채진 선수는 3위에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혜지 선수가 막판 스퍼트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자, 김가경 선수가 이혜지 선수를 완벽하게 누르기 위해서는 초반 페이스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자, 김가경 선수가 현재까지는 레이스를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가경 선수가 일단 첫 번째 바퀴를 도는 순간까지는 선두 자리를 유지합니다. 네. 이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이혜지 선수에게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혜지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혜지 선수가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틈을 봤다가 상대의 체력이 떨어질 때 이혜지 선수가 속도를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겠네요. 네, 김가경 선수가 사실 이혜지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초반부터 좀 페이스를 끌어올리자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아하. 결국 이혜지 선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추월을 시도하기 전에 김가경 선수는 경기를 포기했네요.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좀 진검승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김가경 선수가, 네, 일단은 이혜지 선수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고요. 자, 이혜지가 마지막 코너를 돌아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가경 선수는 초반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만약에 이혜지 선수가 따라붙지 못했다면 끝까지 완주를 했을 텐데, 네. 이혜지 선수가 아무래도 바짝 따라붙었기 때문에 결국 막판 스퍼트에 가면 불리할 거다라는 계산을 갖고 김가경 선수가 경기를 포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혜지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기록은 2분 19초 20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시즌 베스트 기록과 거의 유사한 기록으로 들어옵니다. 네. 자, 2위는 성결대학교의 김민정 선수가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차지했고요. 네. 자, 역시 올 시즌 대학부 최강자답게 이혜지 선수가 멋진 레이스를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혜지 선수 역시 564번이라는 등번호를, 네, 매직으로 쓰고 나왔는데요. 이혜지가 또 한 번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3월 익산 대학 선수권, 그리고 6월 나주 대학 대항 대회에 이어서 이번 실업단 대학 육상 경기 대회도 이혜지가 챔피언이고요. 2위는 김민정, 3위는 이채진 선수입니다. 네. 자, 유일하게 출전 선수 중에서 2분 19초 20초 안쪽의 기록을 작성해 줬는데요. 네. 자, 이혜지 선수 여기서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국체전 무대에서는 더욱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발부터 선두 그룹과 2위 그룹이 나눠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김가경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혜지 선수가 막판 스퍼트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이혜지 선수가 여기서 따라붙지 못했다면 김가경 선수가 끝까지 완주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혜지 선수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김가경 선수는
다음 대회를 노리자라는 계산을 한 것 같네요. 그렇군요. 상대의 전략도 통하지 않았던 최고의 실력자 이혜지가 이번에도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